네, 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주력 분야인 미래차 핵심 기술을 일반 제조 현장이나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활용 가능한 로봇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자율주행에 기반한 이동형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서 울산 전동화 공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 산업용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과는 달리 제조 현장은 물론 가정이나 매장 등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사로나 불규칙한 노면 등의 환경에서 안전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휠 기술을 적용해서 실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로보틱스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 현대모비스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시멘트 업계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제는 그 피해가 레미콘 업계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멘트 업계는 파업 사흘 만에 약 46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들은 대부분 오늘부터 본격적인 셧다운에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5일부터 주요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대부분이 원재료인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멘트 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의 업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공동으로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에도 업무 개시 명령 등을 통한 물류 정상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SK온이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와 SK온은 이번 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데요. 초기 생산은 연간 전기차 30만 대 규모이고요. 2026년 1분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총 2조 5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치는 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신공장이 들어서는 미국 조지아주 인근이 현재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SK온은 앞서 미국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통해서 협력을 이어온 바 있고요. 또 현대차는 아이오닉6에도 이 SK온 배터리를 현재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공장 건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인데요. 이들 회사의 협력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해서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한 폐암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신속 승인이 결국 보류됐습니다. 스펙트럼은 지난해 12월 미국 FDA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미국 항암제 자문위원회는 포지오티닙이 환자에게 주는 혜택이 위험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FDA는 당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이번 보류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스펙트럼은 이번 FDA 통보에 따라 포지오티닙의 과제 우선순위를 즉각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베돈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포지오티닙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 미국에 출시한 롤베돈 상업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부문 75%의 감축 등 구조 조정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승인 보류로 인한 한미약품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